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와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2022년 9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신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이 타인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유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잔상으로 남아서 좀 어느 때는 마음이 힘든데 왜 그 책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살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무려 12,906명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35.4명이 되고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니 시간당 1.5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삶의 힘겨움 때문에 아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자살을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독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2021년 기준 3,37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독사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뒷정리를 해주는 그 직업을 가진 김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과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김환 작가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가난과 외로움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순례한다. 둘이 결코 좋은 벗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벗처럼 살아가는 그 이야기 참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분리수거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아유 분리수거할 정도면 그의 마음 상태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쓸쓸히 죽어갔을까?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 지경으로 살아야 했다면 그 마음은 지옥 같았으리라. 저 역시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서는 저 멀리 어디선가 찾아오는 감정, 아 가슴이 아리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풍요와 풍성함 가운데 희희낙낙하고 살기도 하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외로움과 가난 때문에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라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것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도 싸. 과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쌀쌀맞고 냉정하게 반응하실까? 최소한 제가 알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와 파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 관심하시는 분. 이러한 표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살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살리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아도 살리실까요? 자, 손 들어볼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살리실 것 같다, 하나님은. 아니, 믿음 좋은 사람 살리는데 이렇게 적다고요? 그러면 믿음 안 좋은 사람도 살리신다. 거의 이런 분들은 자기 믿음이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리고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세 번째가 아닐까.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도 살리시고 믿음 안 좋은 사람도 살리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마 거의 다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믿음 좋으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척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기도 했고, 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좋았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때 바벨론 국가의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리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굴 속 그 곁에까지 이른 새벽에 찾아가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다니엘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았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했는데 사자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들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믿음 좋은 사람들을 결코 그냥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때는 죽음의 위협까지 몰려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세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아합 왕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 시대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두 사람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소유욕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들에게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 벌어진 갈멜산 전투를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1대 850으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객관적으로 하면 1대 80으로 싸우면 850으로 싸우면 850이 이겨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섰더니 1대 850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19장에 가서는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저기 죽어갔던 저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두려웠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나라의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일대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유다의 맨 끝인 브엘세바까지 약 160km를 걸어갑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끝까지 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남유다의 맨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지금 엘리야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산 것도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차마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걸어오고 이렇게 울부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건 터치하다, 가볍게 만지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그를 조심스럽게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봤더니 그 천사가 뭐 자기 머리맡에다가 먹을 걸 갖다 둔 겁니다.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았다. 지금 이세벨 왕후의 추격을 피해서 막 한참 걸어왔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진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 누웠더니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천사가 찾아와서 흔들어 깨워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특별히 엘리야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 북이스라엘에 보니까 다 타락했고 아합왕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들은 있는데 아합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가 너 혼자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7천 명이 이미 남겨두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면서 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 좋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을 결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46편 1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저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앞에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저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저 시는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라. 그 하나님의 이 일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때는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요나까지 관심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요나를 보면 요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라 형편없는 인간을 인생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요나서의 모습은 결코 본이 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야 세상에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나쁜 놈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크게 8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던 못된 선지자 요나. 둘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요나. 셋째, 돈 자랑질의 끝판왕 요나. 넷째, 배 밑층에 가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요나. 다섯째, 선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요나. 여섯째,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의 죄가 다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요나. 일곱째,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은근히 협박했던 요나. 여덟째, 이 풍랑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요나.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칭찬할 건 진짜 단 하나도 없다, 안타깝다. 이런 요나에게 거친 풍랑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나가 제비뽑기를 통해 그의 죄와 실수가 다 드러났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 의해 지중해로 딱 던져졌을 때 아이고 잘됐다, 저런 놈은 그렇게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형편없게 산 인생을 산 요나에게 지중해 바다에서 그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구를 위해서요? 아, 이렇게 못된 인생을 산 나쁜 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를 삼키게 함으로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안타깝다, 저러면 안 되는데, 분명 요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요나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쓰시는 분. 그래서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요나를 위해서 거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선장,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1장 2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할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근데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는 마치 선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정도 애를 썼으면 요나는 완전히 회개하고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신기하게 요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간. 저는 요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느 때는 요나 때문에 막 화가 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왜 이런 인간을 성경에 써놨을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근데 문득 나도 요나를 보는데 답답한데 하나님은 요나를 볼 때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아마 하나님은 복장 터진다 이런 표현이 맞을걸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다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그걸 못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원수는 미워하고 싶고 원수는 대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거저주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품어안으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같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요나를 위해서,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순종과 거만함과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음,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요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물고기에게 너는 가서 저 요나를 삼켜라. 여러분, 지금 지중해 바다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요. 지명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제 1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1장 17절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대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살아났대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 못 믿잖아요. 이게 현 주세요.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냐? 에이, 이거는 가짜다. 성경이 다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구만. 필요 없다. 덮어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요나서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빼놓으면 기독교 신앙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영적 훈련의 시간인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매년 돌아오는 게 뭐냐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누군가 살아났대요. 그게 믿어지세요? 누가 장사됐는데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그런 분들 보신 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부활신앙,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니까. 이게 맞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에 저 해운대 밭바다 가가지고 하나님이요, 지금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은데 동풍을 부셔서 여기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럼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아니, 왜 믿음이 없어? 왜 안 갈라집니까? 2부 예배 땐 제가 모세가 아니라서 안 갈라진대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오후에 저 해운대 앞바다로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것도 진짜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대단하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먹을 것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비같이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일회성이면 어쩌다 그럴 수는 있다 싶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막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물 손을 탁 치면 물이 터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요? 저도 기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최소한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이건 옛날 이야기.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호수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그 요단강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건기 때에는요,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르단강인데 그게 다 보여요.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기가 되면 물이 확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까지 가야만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 이제 건너라 해서 건넜는데 물이 가득한 시기에 발을 요단강에 내었더니 갑자기 물줄기가 끊기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냐면 여리고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진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그렇게 결코 허술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땅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일단 특별히 물이 풍부하고 온도도 좋아서 열대식물이 매우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단단하게 성을 세워서 그들의 거주지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겹으로 쌓지 않고 내벽과 외벽이 있고 그 두께가 7c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기를 어떻게 무너졌는가? 뭐 햄머로 쳐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성벽을 돌고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답니다. 아 진짜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네, 신기한 사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그분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셨는데 기도해드렸는데 목사님 신기하게 병원을 꼭 가야만 했었는데 안 가도 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와 몸의 질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저는 호세아서 말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떤 자식을 낳으라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기를 야 너 음란한 배우자 만나 혹시 이럴 분 계세요? 넌 그래도 된다 그래도 싸 이렇게 하실 분이 있냐고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영적 음란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자식한테 할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할 이야기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굴 사랑하는데 뭐 그걸 왜 못하겠는가? 근데 이처럼 사랑한다 그 이처럼 사랑함의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만큼 사랑할까요? 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못 믿으십니까? 여기 앞에 노관기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노관기 권사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 권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 큰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저의 아들한테 야 내가 노관기 권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지금 큰 집에 가게 되셨는데 네가 대신 가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구를 위하여 못 박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 용서를 구할 때 용서 못 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그래도 사랑이 많으면 용서하는 사람 앞에서 침을 못 뱉습니다.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건 진짜 그 사람이 더 못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요나,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가 던져졌을 때 그를 삼켜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지 않은 요나, 아니 살려서도 안 될 것 같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실까 살리실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불명예 중에 하나가 자살공화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김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 지경으로 살아야 했다면 그 마음은 지옥 같았으리라. 여러분,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근데 왜 어느 때는 저 사람 구원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살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에게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결정 내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인생을 산 사람, 거룩한 인생을 산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직접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고 힘들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들을 살리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쁜 놈, 쓸모없는 놈, 형편없는 인생, 그런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죽을 뻔했던 요나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에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여기까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을 힘으로 성전에 나와 펑펑 울다가 차라리 성전에서 죽으시면 돼요. 그럼 결코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교회론입니다. 창립 41주년에 우리 교회에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주셨던 그 큰 물고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물고기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41주년을 축하하면서 내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간조차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듯이 너희들이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차원에서 마침 오늘 우리가 모퉁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지난주에 버려두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무슨 뭐 설교를 막 길게 짜가지고 스케줄을 1월부터 3월까지 다 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유동근 목사님 대신해서 왜 그걸 빼게 하셨을까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춰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제가 올해 요나서를 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동근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가? 큰 물고기 같은 교회가 되라. 그래서 인생의 땅끝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발판이 되어주어라. 왜냐하면 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평생 누군가의 인생을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어떤 분? 살리시는 분.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예비해두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따라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도 따라갔어요. 언제 던질지 모르니까. 또 그 배가 다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막 흔들려가면 그 물고기는 따라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나한테 오기만 하면 살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살려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유심히 보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큰 물고기가 되라. 눈여겨보십시오. 분명히 땅끝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밀면 떨어져 죽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난 인생을 산 요나조차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켜야 될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우, 당신 때문에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물고기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물고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삼켜드리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을 삼켜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텐데 계속 우리가 죽음으로 몰려간다면 정말 땅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살려내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인가? 어느 때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 품을 다 정리했는데 남은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줄 것도 없더라. 그런데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큰형님에게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반대하면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반대했을까요? 안 반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기대 같은데 저도 땅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합니다. 왜 저는 다 가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형도 조심스럽게 묻더라고. 이거 상속 문제 6개월 내에 뭘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누군가가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막 더 차지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말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 해도 되는데 하필 이런 때 너의 소유는 나고 내가 너의 소유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땅을 못 갖게.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껏 줄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 나중에 형한테 얼마 주라 그럴게.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그럼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얼마 줄까? 왜 안 줄까? 이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다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물고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산 온누리 교회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되려면 헌혈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얼마나 간절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헌혈하는 건 소아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시작되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마음이 낙망하고 좌절하고 여기까지만 할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왜 너를 포기하느냐? 마음이 지옥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주님과 함께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큰 물고기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심판과 정죄와 파멸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온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덕분에 위로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큰 물고기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오늘 이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의 불꽃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물고기가 되게 하시고 위기 중에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